안녕하세요. 2019년 4월 3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코인이 상승 중인 관계로 개별 코인에 대한 집중 분석보다는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비트코인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7%, 이더리움은 16%, 리플은 13% 올랐으며 라이트코인은 26%, 이오스는 20%, 비트코인 캐시는 42%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말씀드려왔던 박스권 상단과 121선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급등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SEC에서의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 때문에 급등했다고 하지만 해당 소식이 루머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뉴스를 제외하고 100%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주식과 암호화폐를 분석해 왔는데요. 뉴스보다는 데이터에 의한 분석의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것을 매일 시황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ETF 승인 루머도 상승에 약간 도움이 되었을 뿐 실질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만약 뉴스로 인한 상승이었다면 제가 연초부터 상승 시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겠죠.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만약 뉴스 때문에 오른 것이라면 다시 뉴스로 인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 급등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상승이라는 점에서 다음 매물 구간인 6,000달러까지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메이저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며 그 다음은 마이너, 그 다음은 시가총액이 정말 낮은 코인들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일 하루 동안 거래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플러스 42%, 트루체인이 33%, 메타버스 ETP가 31%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탑10 중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넘는 메이저 코인은 3개, 1억 달러 이상인 마이너 코인은 2개, 나머지는 1억 달러 미만의 코인들입니다. 오늘은 전일 거래대금이 1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들도 보겠습니다. 베리코인이 113%, 샤인체인이 67%, 킥코인이 67%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탑10 중 시가총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코인은 애쉬, 비트칸, 비트코인 캐시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에도 지난 한 주간 가격이 하락한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맥스 토큰이 마이너스 51%, EDC 블록체인이 마이너스 34%, 옥스가 마이너스 29% 하락 중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맥스 토큰과 옥스를 비롯한 대부분 코인들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으로 코인마켓캐스트에 등록된 대부분의 코인이 연초 이후 상승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는 간단한 로직만 대입하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나오게 하는 툴이 많은데 코인 시장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툴이 있다면 올해 이후 어느 정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크지 않은 코인들을 뽑아낼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그런 코인들이 투자하기 딱 좋을 텐데 아쉬운 상황입니다. 혹시 그런 툴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4월 3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